아니 진서봐, 무슨 이런 날벼락이 다 있니? 이깟 집 명의 곧 다시 어머니 걸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화영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까지 화영이 심기 건드리면 뱃속의 아기가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어, 그래. 어머니, 저 배고파요. 어? 같이 사는 어머니는 음식 솜씨 없으셔서 제가 그동안 통 먹질 못했어요. 오늘은 음식 솜씨 좋은 할머니 오셨으니까 우리 아기도 간만에 맛있는 밥 먹겠네요. 이 독사 같은. 저기,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알았다. 아, 자기, 이것 좀 빨아줘. 이거 네 팬티랑 스타킹. 손빨래 해야 해서. 예. 너 네 속옷 빨래를 어떻게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니? 언니 미안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건 제 담당인데. 아 뭐? 아니 화영이 속옷 빨래 담당이 지금까지 세단이 너였다고? 아가씨는 회사 신제품 개발권으로 나랑 논의해야 하니까 나 좀 보고요. 네 언니. 자자 움직이세요. 시간은 금이에요. 집안 꼴이 참. 아유, 내가 마누라 팬티랑 스타킹 빨라고 이혼했나 했지. 화영이가 갖다 주는 돈이 얼만데. 자, 5,000억 갔어! 윤희은은 잘 다루고 있어? 아, 네. 언니가 시킨 대로 엄청나게 직원들이랑 형조 오빠 앞에서 밟아주고 있어요. 근데 잘 먹히진 않아요. 윤희은이 잡초처럼 밟으면 일어서고 밟으면 일어서고. 이런 멍청... 남들 앞에서 밟아주고 구박해도 민형주 앞에선 잘해주는 척 해야지. 왜요? 그래야 민형주가 너한테 마음을 주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선 천사처럼 하고 안 볼 때 갈구고. 아, 역시 언니. 이번 신제품 개발 심사는 연구소 직원하고 외부에서 교수 두 명하고 같이 한다며? 그래요? 그런 것까지 언니가 어떻게 알아요? 난 너처럼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않아. 심사위원단은 내가 미리 손 써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정말요? 역시 언니 내 멘토예요. 멘토? 하긴 내가 너랑 뭐가 달라도 다르지? 응, 달라. 넌 사이코야. 이 옷 예쁘다. 오늘 내가 입을게. 이젠 내 옷까지 지 맘대로 손대네. 내 슬기로운 노예생활 언제 끝나냐고. 주제 같이 놀아주니까 같은 급인 줄 알아? 꺼져. 내가 시키느니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오빠 만날 일 없어. 사부님! 병수가, 또 아직 교습 시작할 시간 아니잖아. 사부님, 정식 교습 시간 되면 회원들 안 보게 사무실에서만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계속 사부님한테 배울래요. 제 교습비 사부님한테 드리라고 간장님하고 얘기 끝냈어요. 전과자라고 동정하진 말았으면 좋겠다. 동정 아니에요. 한번 사부는 영원한 사부라서 그래요. 제가 의리의 이병숙인 거 모르셨어요? 의리의 이병숙? 그래, 병숙이가 의리는 있지. 이번 신제품 회협회 경연에는 우리 개발팀에서는 이세란 팀장님하고 문경민 씨 그리고 윤희연 씨가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전 직원이 회사 게시판을 통해 참여한 아이디어 광장에서 신제품 개발 경연에 참가한 모두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좋군요.
저는 이 경연이 정정당당한 승부가 될 것을 믿고요. 다만 치열한 경쟁심 때문에 팀원 간에 감정 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팀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경쟁 때문에 팀의 단결이 무너지면 안 되죠. 윤희연 씨, 뭐든 어렵고 모르는 거 있으면 팀장이 나한테 물어봐요. 언제든지 도울게요. 어, 예. 아자아자, 개발팀 화이팅! 아자아자, 개발팀 화이팅! 이 팀장, 아직 회의 안 끝났는데 앉으시죠? 네. 아, 네.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죠. 도훈아, 여기 음악하는 친구들 말고 드나드는 여자 있던데? 그 여자 누구야?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 여자 숨겨야만 하는 그런 관계니? 궁금해하지 말라고 했다.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도 했지. 그럼 내가 스스로 알아내란 얘기네. 도대체 어떤 여자가 내 작업실에 드나들던 네가 무슨 상관인데? 나쁜 스캔들 날까 봐 그래. 너 곡 발표하기도 전에 나쁜 스캔들 나면 너도 나도 망하는 거잖아. 난 네 친구이기도 하지만 제작자야. 제작자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 날까 봐 걱정하고 데뷔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뮤지션으로서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네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제작자가 아니라 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의 충고야. 읽어도 읽어도 재밌어. 자, SNS는 시작했어? 했는데 신통치 않아요. 쪽지는 많이 오는데 나랑 마음에 맞는 SNS 친구는 아직 못 찾았어요. 사부님은요? 나도 아직. 언젠가 나한테 착각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은 씨를 착각하게 만들거나 마음 흔드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냥 좀 누워 있었어. 어디 아파?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고백 잘 안 됐구나. 남편이 네 마음 받아주지 못하겠대? 네가 가르쳐준 대로 말로 할 용기가 안 나서 안 왔어. 근데 역시 혹시 만나는 게 좋겠어. 그 사람 마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 사람 좋아하면서 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않게 내 마음도 다시는 표현하지 않고 살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밀어내는 거, 그게 이렇게 아픈 건지 몰랐어. 그 사람 갑자기 너무 차가워졌어. 눈처럼 차가워.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얼어붙을 정도로. 언제 올래? 너 기운나게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나중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끊을게. 상은아,
아프지 마. 몸도 마음도. 고마워. 길고 긴 마라톤 회의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아, 점심 식사하러 가죠? 아, 죄송해서 어떡하죠. 저 바로 외근 나가야 돼가지고. 저도 친구가 회사 앞으로 온다 해서. 죄송해요. 저도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아싸! 그럼 형주 오빠랑 나랑 둘이만 점심 먹는 거네? 인현 씨, 점심 약속 있어요? 누구랑요? 엄마랑 언니랑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저도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세요. 오빠! 점심 나랑 둘이 먹으면 되겠네. 아, 미안. 아침부터 소화가 안 돼서. 오빠, 소화제 사줄게. 어? 언니, 무슨 일로 회사를... 남의 회사에 너무 자주 오네요. 재수없게. 민영주 본부장님, 시간 좀 내주시죠. 언니, 도대체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지금 형주 오빠랑 나 점심 먹으러 가려던 참인데. 민영주, 너 왜 내 목줄 쥐고 있으면서 숨통 안 조이니? 너같이 사악한 인간은 오래오래 괴롭히다가 한 방에 날려버려야지. 잘못 숨통 조이면 숨통 조이는 목줄 끊어내고 오히려 내가 당하니까. 네 목줄 내가 쥐고 있는 건 확실하니까 다시는 고개 쳐들지 못하게 한 번에 끊어낼 거야. 그동안 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불안해하면서 살겠지. 불안해서 발도 못 벗고 자는 네 모습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걸? 민영주, 네가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문짝이야?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 팀장님 뭐 하세요? 어! 아, 등이 가려워서. 아, 시원하다. 가던 길 가. 아, 난 등 좀 더 긁고 갈게. 네?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지, 싸돌아 다니기는.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내가 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거. 그 전에 내가 윤여은 망가뜨릴 건데? 윤여은이 망가지면 네 가슴이 찢어지겠지, 민영주? 그 여자, 윤여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난 남의 경고 같은 건 개소리로 듣고 무시하는 편이라서.